인테리어 전혀 모르는데 울수리 맡길 때 집주인이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공부 안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권 대표입니다. 5만 구독자 달성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호리님분들 질문 주신 거 답변하는 시간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당 순두부님, 신축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도 인테리어 상담 다 받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만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손을 대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 긍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액적으로는 마이너스 옵션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게 훨씬 더 비싸다. 오일 언니님, 냉장고를 가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인테리어의 꽃은 주방의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보통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을 쓰거든요. 뚝냉장고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시는 것도 방법이다. 인테리어를 6년 전에 할때 대충해서 안한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 인테리어를 했고 이걸 다 뜯고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필름이나 벽지를 바꿔서 코넷매너만 맞춰도 집이 깨끗해지거든요. 신혼집으로 구축 25년 아파트를 준신축 또는 신축 구매할지 고민이에요. 저는 10년이 넘은 집에서도 살아봤고 지금 제가 사는 곳은 5년도 안된 아파트거든요. 신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김포도 시공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대구 쪽에 추천할 만한 인테리어 업체 저희는 추천은 안 하고 있다. 줄눈이 시공하는 거 추천하나요? 다른 방법도 많죠. LS로 치면 에디톤 바스월이라고 해가지고요. 플라스틱 소재로 벽면을 붙이는 것도 있어요. 마이크로 시멘트 그런 걸로 하시면은 줄눈을 안 해도 되겠죠? 뿌듯했던 집은 어디 있나요? 잠실에 있는 엘스 아파트 고객님인데 범테리어 캐릭터를 케이크를 해서 공사 끝나고 주셨는데 그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기존에 있는 물에 잠긴 썩은 마루는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거나 깔고 싶은 거 까시면 돼요. 타일을 붙일 때 에폭시를 붙이던 떠바리를 붙이던 완벽하게 그 안을 꽉 채우는 경우는 잘 없어요. 텅텅 비는 소리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울수리 맡길 때 집주인이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무조건 믿고 맡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사실 공부 안 해도 돼요. 견적만 많이 받으면은 공부가 자동적으로 돼요. 10군데 한번 가보세요. 견적 비교로 썩이 안 찬다. 누수에 대해서, 단열에 대해서, 샤시에 대해서, 목공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셀링 카페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공사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하세요. 권 대표님이 만족하시는 수준에서 30평대 인테리어 비용을 미니멈으로 고려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산을 잡을 때 되게 크게 중요한 게첫 번째가 샤시예요. 확장 공사가 있는지, 에어컨 공사가 있는지, 바닥 난방이나 수도 공사가 있는지, 천장을 다 뜯고 새로 할 건지. 지금 범테리어 영상에 나가는 현장들은 확장 공사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고요. 창호 공사가 있어요. 30평대 투베이 기준으로 최소 8천만 원 이상 예산을 잡아야 돼요. 샤시 공사도 없고 에어컨 공사도 없고 확장 공사도 없다. 대략 한 6천 정도. 인테리어 할때 평수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다른가요? 좁은 평수는 넓게, 넓은 평수는 더 넓게. 최대한 넓어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진상 고객의 유형 썰이 궁금합니다. 저는 진상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테리어 AS 기간 언제까지? 저희는 AS 기간 2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약해도 늦지 않았나요? 3개월 전에만 연락 주시면 돼요. 제일 건강하세요.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도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댓글 답변해 드렸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닝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현장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